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이양 영사입니다. 이번에는 2017년 1월 20일 발매의 유이양 디멘션 세트 예고입니다. 일본에서는 디멘션 박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발매되었고 이전에 저도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구성은 일본판 디멘션 박스 리미티드 에디션과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특별 카드인 엑스트라 시크릿 패럴렐 레어 카드 4장, 오드 아이즈 펜듈럼 드래곤, 다크 리벨리온 엑시즈 드래곤, 클리어 윙 싱크로 드래곤, 스타우 베놈 퓨전 드래곤의 엑스트라 시크릿 패럴렐 레어 사양 4장이 수록됩니다. 기존의 유야지의 드래곤 4장의 다른 일러스트 버전이 수록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외에 울트라 패럴렐 레어 카드 15장과 루멀 패럴렐 레어 카드 30장, 그리고 카드 프로텍터 55매들이 한 팩이 수록됩니다. 디멘션 박스의 스톡 케이스와 접이식 백 케이스는 수록되지 않지만 수록 카드와 카드 프로텍터는 동일하네요. 이 구성으로 13,000원. 간단히 생각해보면 스타터덱이 8,000원이니까 스타터덱 플러스 카드 프로텍터 1개 구성과 같은 가격이네요. 그래도 수록 카드의 수가 특정 카드 포함 49장이나 되니까 스타터덱보다는 훨씬 좋은 구성입니다. 리스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전에 발매된 밀레니엄 덱의 일본판 밀레니엄 박스와 같은 구성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디멘션 세트도 일본판 디멘션 박스와 동일한 카드 구성을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규 카드 15장, 그러면 조연의 마술사 등 신규 카드는 물론이고 제로 카드인 문라이트 크림진 폭스라든가 초정신기 슈텐도우지, 그리고 뭐 DDD 열왕 테무진이라든가 DDD 지풍왕 알렉산더, 그리고 크림진 블레이더라든가 갤럭시 아이즈 포톤 드래곤, 그리고 넘버즈 95 갤럭시 아이즈 다크메터 드래곤 등 국내에도 약간씩 좀 구하기 까다로운 카드를 구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질 것 같네요. 일본판 디멘션 박스가 2016년 11월 26일 발매되었으니까 한글판은 무려 두 달 만에 발매되게 되었네요. 일본판이 나올 때부터 국내 발매가 기다리던 상품이기에 한글판 발매 소식이 정말 반갑습니다. 곧 있으면 설날이기 때문에 세뱃돈 모아서 사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